여야가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위장 전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 후보자가 위장 전입 문제 등에 사과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합의 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